하마스의 침공으로 작년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 전쟁이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기비는 금년 회원님들이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군인들의 식사, 정통유태인, 그리고 메시아닉주 긍휼사역, 알리아, 케렌 하여서 등 5,2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군인 전사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투 중에도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고 있으며, 또 마탄 비젤 중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26세의 워리어 사울 이스라엘 병사도 움직이기 힘든 팔레스타인 노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사했습니다. 하마스의 잔인한 침공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목이 메이는 참담한 현실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남편을 잃은 젊은 미망인과 아버지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비는 특별히 전쟁 미망인들과 남겨진 어린아이들 위한 사랑을 모금합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비 회원님들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좀 덜어졌으면 합니다. 아디르 슐로모 이스라엘 경찰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로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 미망인과 어린 아들입니다. 어린 아들 리로는 아빠의 무덤을 보고, 아빠는 어디서 주무시나요? 엄마, 아빠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군인 지우체는 가자지구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10일 전 그의 아내는 임신을 했음을 발표했고, 이제 미망이 된 그녀는 방금 묻힌 남편에게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소령 에디디아 엘리아우는 가자지구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전사 당시 딸 2명이 있었고 임신 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이는 사내 아이로 지난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영상의 미망인과 아이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중 극히 일부입니다. 기비는 기비 회원님들과 함께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려 합니다. 기비 회원님들, 우리 한국의 경제도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의 미망인들과 어린 유가족 아이들에게 깊은 사랑을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